난 눈부신 아침 넌 별빛 가득한 밤을 좋아하지 너무나 달라 오랜만에 버스킹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기자 지현우가 아니라 사거리구 오빠의 네, 지현우로 왔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멋진 선배님들과 라이브 도킹을 하기 위해서 전남 영암 조선소를 찾은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멋진 연주로 비긴 어게인을 이끄는 아티스트 정석훈 김준서님도 소개하겠습니다. 아, 후이 씨 아까 그 라이브 도킹을 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네, 선박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물에 띄우는 과정을 진수라고 하는데요. 그때 사용되는 도크가 배와 바다를 만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음악의 바다로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긴 어게인이 네. 도크가 되어드리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년에 건조되는 선박이 40여 척 정도라고 하는데요. 네. 한 척을 만드는데 1년에서 2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가위 바위 보 미니 마니 모 잠깐 타임 반칙이야 또 속을 뻔했어 너 늦게 냈어 다시 해야겠어 왜 인정 안 해 또 눈 커진 고양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지 정말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존경스럽다라는 그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네 이번 버스킹은 조선소에서 하게 된다고 해서 사실 어떤 느낌일까 너무 궁금했는데요. 저희도 여기 앉아있는 게 막 여행 와 있는 것 같고 되게 네. 낭만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외부인 출입이 어려운 곳이라 좀 생소하긴 한데요. 지금 자리한 곳은 돌핀 암벽이라고 합니다. 선박 건조의 마무리 작업이 이뤄지는 장소라고 하네요. 되게 웅장하고 우리나라 조선업이 세계 1위라는 걸 이제 좀 여기 와서 확 느껴지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조선업을 이끌어가는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관객 여러분들을 상상해봤을 때 막 조선업이라고 해서 막 상남자 네. 막 이런 느낌을 막 생각했는데 여성 관객분들도 되게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커플도 보이는 것 같고 네 가족분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 맞나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럼 바로 관객들의 마음 속으로 첫 번째 배를 인도해 볼까요, 현우 씨? 네 바로 가나요? 제가 이번에 사거리구 오빠 7월 달에 앨범을 냈는데 노래 제목이 처음 마주하는 감정이라는 네, 곡입니다. 여러분께 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처음이 항상 부담이 가는 거.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그냥 네, 편하게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아 네 준비되셨나요? 네 비긴 어게인 버스킹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데요 들려주실 수 있나요?
그 밴드 이 신곡이잖아요. 네. 신곡 소개를 좀 해주실 것 같아 들려주셨으니까. 이 곡은 저희 멤버 분의 어머니의 육아 일기를 보고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된데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그 육아 일기에 사랑이 길어만 간다, 날 보고 벙긋 웃으면 온 몸이 녹아내린다 이런 글들이 너무 예뻐서 만든 네 그런 곡이었습니다. 날 쳐다보고 벙긋 웃으면 온몸이 전부 녹아 자유로